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한 시민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박성수란 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중앙선관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19,555표를 투입한 것을 밝혀낸 것을 보고 한 분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밑에다 달아놓으셔가지고 한번 보시죠. 예, 박성수님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부정투표가 사실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는 그 부정한 투표 결과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위에 포스트 내용은 위 내용을 공유하신 공병호 박사님 본인 자신의 포스팅이 맞기는 맞는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가. 그동안 SOC인 한교환 전 당대표 등 부정투표 방지의 호소와 노력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바로 잡힐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께서 작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분석의 원재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사용한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잘 발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여러분께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노현성 후보, 자유한국당 김태성 후보, 바른미래당 김용성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데이터입니다. 최종 데이터입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건가 하니까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염창동 관내사전투표, 덩촌 제1동 관내사전투표, 덩촌 제2동 관내사전투표가 모두 다 어떻다?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본투표. 당일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통계 숫자가 조작을 한 겁니다.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거소선상, 사전, 관내사전, 관외사전, 제외국민 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홍 박사님 그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차이값이 만일 10%가 나왔으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0%에 접근시키게 되면은 조작하는데 몇 퍼센트 표를 몇 표나 옮겼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내가 여러분들 딱 정리한 것이 이건 겁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에. 그런데 거짓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역사가 아주 긴 겁니다. 10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16년 그 당시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니까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도 만진 거죠. 2014년 총선거도 만진 겁니다. 2016년 총선도 만진 겁니다. 그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찾아낸 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6년도 총선, 2012년도 총선, 2014년도 지방선거.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섯 번 선거는 전수조사를 제야 H님 다 해주셔가 전국을 다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표를.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게 들킨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홉 장당 가짜 한 표, 세 장당 가짜 한 표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그분들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다 발표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전부로 집대성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선거가 10번 이상 조작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구조는 진짜 몇 장당 가짜 몇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조작한 겁니다. 이게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다 그냥 덮고 완전히 기울이는 운동장에서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이 책임 못 벗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런 대임하시더라도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 정도 밝혔는데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동작, 의뢰 모든 선거를 분석하면 거의 같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꿈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죄다 이런 조작이 된 숫자다 이야기죠. 그럼 안 믿어지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19,55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19,555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을 3.84% 부풀려가 발표한 겁니다. 그럼 실제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를 발표한 겁니다. 3.84%를 뻥튀기 해가지고 선관위가 97,634표라고 발표했는데 해보니까 진짜는 78,079표고 가짜가 19,555표인 겁니다. 5분의 1은 가짜, 5분의 3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3.84는 어떻게 찾아냈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3.84불 뻥튀기 한 겁니다. 진짜는 15.43 가짜는 19.27 그래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진짜이기 때문에 차이값이 사전과 당일이 거의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3.84%를 부풀려가지고 19,555표를 예? 특정 정당 후보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9, 차이값이 마이너스 7입니다. 조작하고 나면 이렇게 차이값이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했겠죠. 뭐. 이거는 진짜인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진짜 추정치는 보면 진짜 조작하지 않았을 때 투표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다 만든 겁니다. 여기 사전투표를 58%를 더불당 후보는 87%를 만들어주고 자유한국당은 26%를 20% 만든 겁니다. 조작하지 않더라도 선거는 더불당이 이겼겠죠. 왜? 당일 투표 58%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한국인들은 지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이런 나태하고 게으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이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2018년 선거입니다. 다른 모든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저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래에 예, 여론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 봐라. 이 근원적인 이유를 뿌리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의 공직선거에서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곧바로 죽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선거 결과를 다 만든다는 거거든요. 사전투표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다 한 그냥 패거리가 돼가지고 다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참정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탄핵을 시키겠다. 뭐 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예. 이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못 보도록 하는 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냥 딱 당할 때 이제 크게 깨우치지만 이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치료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고 메시지를 계속 제가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